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 사마이럴 TV, 절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등록을 추천합니다. 제가 사는 지역구, 관악을 국회의원 문신환님께서 이렇게 또 의정 보고서를 보고해 주셨습니다. 저한테 보내시고. 의정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서울 관악을 국회의원, 오신환 2020년 의정 보고서. 행복만 가득한 새해를 기원하며, 모신한 분이시고요. 사법시험 준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 중이시죠. 이번에 새로운 보수당으로 정당을 옮기셨는데, 보수대통합에 참여하실 것 같습니다. 내용 조금 보면, 5년 전 여러분은 저를 관악의 새로운 일꾼으로 설득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을 27년 만에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전에 뭐 이희찬이라는 사람이 국회의원한 적도 있고 한데 관악을이 굉장히 낙후됐었거든요. 27년 만에 주신 그 소중한 기회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지난 5년을 달려왔습니다. 관악을 교통지역에서 벗어나게 할 신림선이 마침내 착공되는 등 경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대 국회가 만들어낸 답답한 정치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스럽기만 합니다. 예, 오신환님께서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그 무능한 민주당에서 하는 게 굉장히 많죠.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겠습니다. 관악의 꿈과 미래를 지키겠다는 맨 처음 약속. 첫 마음 그대로 지켜나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경제는 새해를 맞이하며 여러분의 오신환 울림. 안녕하세요. 서울 관악 새로운 보수당 국회의원 오신환입니다. 마크가 새로운 글자를 멋있게 기대해서 나왔네요. 두 번째 페이지. 관악의 꿈 오신환, 관악의 명성과 자부심을 지켰습니다. 서울 관악 오신환, 국회 입성 4년 만에 제3당 원내사령탑. 2019년은 제 인생에서 결코 잊지 못할 한 해입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전 소신 지키다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강제 사범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사시존 증명을 하기 위해서 사법개혁특특위에 들어가셨죠. 그러나 이 일을 계기로 당내 개혁 세력이 결집되었고 저는 국회 입성 4년 만에 교섭단체 원내대표로 오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관악의 명성과 자부심에 어울리는 정치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제는 경제다. 해법은 정치다. 문재인 정부의 과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자영업의 몰락을 초래했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저소득은 일자리를 잃고 소득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론부터 폐기해야 됩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해도 무식한 대개민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공정과 정의의 상식을 지키는 오신환의 민생개혁입법, 대표발의 50사건, 공동발의 390사건, 총발의 444건에 의한 발의, 서울 관악을 오신환 20대 국회 본회의 통과 입법 현황은 이렇게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변치 않는 오신환의 약속. 새로운 관악, 기분 좋은 변화는 계속됩니다. 관악구 수건사업 해결을 위한 2020년 정부 예산 1344억 확보. 신림역 경전철 사업이 377억. 신안산선 옥선 전철 사업, 신사리 르네상스 사업, 관악경찰서 5개 사업입니다. 그 외에 여러가지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장에 보시면 언제나 친구처럼 천마음 그대로 늘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신환은 관악주민 여러분의 영원한 일꾼입니다. 매월 두지넷째 토요일은 오신환 만나는 날이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도 있으시고, 네, 지금까지
서울 관악구 계양 오신하님의 의정 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 오신하님이 있어서 다행이고요. 앞으로도 사법시험 존치와 공정한 사회를 위해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마이러TV 제 2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을 추천합니다.